어떤 게임일지 한 분당 5번이 걸린다는데 과연 빨리빨리 끝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머더. 내가 머더란 게임을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 머더는 내가 처음 해보는 것 같거든? 네. 일단 2단 점프는 안되고 앉을 수 없고요. 뭐라고요? 뭐 불보를 댁 못한다? 뭔 소리. 결론을 내시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불보를 겨우 10분도 안 했는데 어? 고시나리한테 불보를 못한다.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 오늘은 내 주특기인 진짜 헛소리도 못하겠다 진짜. 이거 뭐야? 뭐 무슨 뭔 게임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뭐야? 고시나리 전매 특허인 머더가 무슨 게임이었더라? 왜 기억이 안 나지? 해본 기억은 있는데. 예. 해본 기억은 있는데. 예. 아, 그래요? 나 소리 못 끄는데 안 끌 건데 일부러. 아이 몰라. 그냥 켜. 그 부분만 자르면 되는 거지 뭐. 추천 대자 짐님 무슨 게임? 네, 이거 다음에 추천 게임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 그치 나는 원래 선량하다고. 시민이 원래 맞는 그거예요. 아 이거 알겠다 이제. 우후! 우후! 안녕하세요. 빠빠빠빠. 아우 춤 잘 춰요. 댕 잘 춰요. 아주 잘 춰요. 아주 좋아요. 유빠 나는 기본적으로 5번이 맘에 든다. 가자. 근데 머더가 누구야? 훌륭한 훌륭한 대화 수단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로와 머더. 일로와 훌륭한 대화 수단으로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네. 훌륭한 대화수단을 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머더는 죽었습니다, 저한테. 왠지 머더 같아. 슈가! 슈가! 합! 슈가! 뭐, 안 죽었어. 잠깐. 이럴 순 없어. 합! 오호! 오! 뭐야. 고스나리급으로 잘 피하는데? 오호! 추가! 뭐야 잠깐 프로필을 눌렸어. 잠깐 얍! 진짜 추가! 뭐야 잠깐만 틱차이 눌렸어. 젠장 안 죽었죠. 예, 고스나리 1대1로 해도 비빌 수 있는 피지컬. 역시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해줘야. 네? 그래도 에임나리 봤죠? 에임나리 봐요. 고스나리 앞에서는 한 마리의 신약 양이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 영웅이 됐어요. 뽀롱이라요. 르아니코 안녕하세요. 나 이번 아니요 잠깐만 피카츄님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응. 뭔 소리예요? 고스나리급은 레전드급이에요. 레전드급. 안녕하세요. 고급주택 고스나리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젠간 고스나리 집이 될 하우스. 자 저는 시민이죠. 그렇죠 시민이에요. 자 훌륭한 대화수단을 찾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이 하게 될 거예요. 네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 그것은 고스나리.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아 로블록스니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네 말씀하세요. 한 명의 희생자겠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살인자가 뭔가요? 말 그대로 살인자.
이제 고키나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가진,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진 디코 있거든요. 저 고키나리 디코 있거든요. 저 2레벨도 있을 거 다 있거든요. 네, 있을 거 다 있어요. 캠방 중인데, 네네네네네네. 자, 훌륭한 대화키라는 언제 나오지? 일단 부지런히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부지런히 먹어야 훌륭한 대화키라는 나오는 거. 뭐야! 나 왜 죽은 거야! 뭐야! 뭐야! 한 판 더 해. 안 되겠어. 판다님, 벤. 야, 판다님, 벤 시켜주세요. 지금, 고시나리한테 말하면 안 되는 가장 심한 말을 했어. 어? 지금, 뭐라고요, 지금? 판다님 벤. 이거 판다님 거 인정하는 순간 안 됩니다, 진짜. 네. 고시나리 제 챔방에 나와, 왜, 챔방에 나와도 되나? 당연히 되죠. 왜 안 돼요, 로블록스님. 관계 없습니다. 우리 고시나리랑 함께 하고 있는 이사, 여러분들 유튜브 같이 하고 있는 이사, 고시나리랑 같이 100만 유튜버 가시는 겁니다. 네. 절대 혼자 성공하실 일 없습니다. 같이 성공할 겁니다. 전국에 5천만 명. 판다님 벤. 네. 판다님 벤. 젠장 왜 이럴 때 말을 안 듣는 거야? 응? 나도 했는데 왜 뭐라고요? 여친 없잖아요. 저기 다시 위에 거 봤죠. 피카츄님 벤. 여친 얘기하는 순간 무조건 벤이야. 알았어요? 네. 어처없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 하지 말라고요. 틀린 말 하라고. 맞는 말 하지 말아. 틀린 말. 막 고시나이님 게임 엄청 잘하시네요. 막 있잖아,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어, 고시나이님 게임 천재시네요. 막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네. 그런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배드워즈. 아이디 좀요. 어? 나리고씨 친.. 아, 아 맞다. 유튜브는 그게 없구나. 참 잠깐만요. 나리고씨. 나리고씨 친추하시고 말씀해주세요. 몇 판 더 하고 배드워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드워즈는 빠르게 한 판 가보도록 할게요. 코가 길어진다는데 뭔 소리예요. 아, 왜 이렇게 순수한 척을 하세요, 검은콩님. 고시나리가 코가 그렇게 길 것 같이 보여요? 네, 고시나리가 그렇게 코가 길 것처럼 보이냐고요. 아, 저희 엄마 그 젠장 얼머리를 들추시다니. 젠장 자연재해를 들추시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요. 에? 뭔데요? 비읍치읍 이응이 뭐예요? 네. 가끔 코 때문에 힘쉬기가 좀 힘들긴 해. 네. 좋아, 또 시민이죠. 선량한 시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인지 시민인 척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더가 이런 게임이었구만. 뭐 금방 끝나네요. 기분 나 좋아요. 네. 고시나리 먼저 죽진 않죠. 네, 먼저 누가 죽었죠. 어? 뭐야? 난 시민인데 보안관이 왜 이긴 거야? 네. 신추했어요. 오케이. 신추하면은 바로 받아들이는 게 인지상정. 베이컨? 베이컨이 뭐야? 아, 근데 비유치 이응이 뭐예요? 나도 몰라. 뭔 게임이 아니고. 겐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겐디를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네. 빨리 끝나셔 좋긴 좋아요. 네. 그 배드워즈 할 때는 오래 안 기다릴 거예요. 저기 들어오실 분들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기 팀 몇 번 했는데 팀 그거 추가 안 되면은 네,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저 혼자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드워즈 빨리 갈 겁니다. 속성 갈 거예요.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카드이 돌려. 아니 고스나리 선량한 이 착하고 선량한 고스나리에게 카드이 돌려요? 고스나리만큼 착한 사람 못 봤을 텐데 어? 어! 아 버추얼 아 버추얼 버추얼이구나. 개다. 당장 밴 안 되나요? 방송 빨리 끝내자는 얘긴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어 시청자분들이 고스나리를 밴 시키고 싶대요. 그렇단 얘기는 고스나리님 오늘한테 수고 많으셨는데 방송 빨리 끝내고 쉬세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아니 왜 오늘따라 헛소리가 더 많지? 어 당장 빨리 그만둬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착한데 설마 조기퇴근? 조기퇴근은 제가 방송하면서 조기퇴근 딱 한 번 해봤죠. 저기 뱅드림 할 때 딱 한 번 해봤다고. 이거 그 사건 아실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뱅드림 할 때 아 저거 제가 저 훌륭한 수단 들었으면은 예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나 잘못 나갈 때 누가 들어왔 아 최종호 친구 나가실 때 누가 들어왔구나. 한서비스 1시간 조기강퇴 맞아요. 할 거 없어가지고 그때 뭐 했나? 그냥 끝낸 거 같은데 네. 좋았어 야 살인자 승리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고스나리가 시민인데 감히 살인자가 이겨? 이거는 말이 안 돼. 아 버추얼이 완성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자 방송 끝나고 나서 볼게요. 왜 그래요 몇 판 더 하고 빠르게 갈 거예요. 저기 그 배드워즈 빨리 갈 겁니다. 대기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초대 몇 번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은 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신 분들끼리 합니다. 보안관 아 시민이네. 이런 선량한 시민은 도망이 답이지. 네. 어 뭐야 방금 전에 점프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젠장. 어 잠깐만. 왠지 머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예. 왠지 머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머더 F. 젠장 자리가 없잖아. 잠깐만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데. 아! 맞아 캠 위에 있는데 먼지 엄청 쌓였어요. 오 보안관 승리. 네. 아 힘들어. 어 너무 더워. 고스나리에요. 안녕하세요 귀엽죠? 고스나리에요. 아 신진니코 안녕하세요. 아쿠아니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살인자 걸려라! 젠장 내가 시청자분들 썰게. 왜 자꾸 나는 선량한 시민만 걸리는 거야?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어? 나의 마음은 항상 선량하다. 그 어느 확률에 있어도 고스나리는 항상 선량하다. 테트로블록스 지금 배드워즈가 있는데 테트로블록스라잖아요 지금. 태권도로 드죠. 아 괜찮아요. 50만 있으면 다행이죠 뭐. 이거 다 먹어야 돼. 뭔가 이거 그때 훌륭한 대화수단 먹었을 때 이거 다 먹었었나?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다 먹어볼게요.
나에겐 훌륭한 대화 수단이 필요해. 나에게 훌륭한 대화 수단이 필요해. 근데 먼저 하자는 뜻이 아닌데 뭔 소리예요? 알고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됐다. 나와야지 이렇게. 오 깜짝이야. 나도 훌륭한 대화수단 먹고 싶어서 지금 부지런히 먹고 있거든? 네. 진짜 내꺼야, 내꺼. 내꺼라고! 이거 다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요, 버추얼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글쎄요, 몰라요. 네, 버추얼 앱 있나요? 네. 다 먹었는데 왜 훌륭한 대화 수단이 안 나오지? 네. 다 먹었는데, 네. 다 나온다, 생방에. 오, 좋아요. 이거지, 다 못 먹잖아. 훌륭한 대화 수단이 어딨어? 맞아요. 하면 또 할 수 있긴 한데 버추얼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 훌륭한 대화 수단이 어딨어? 아니 잠깐만, 고발수고를 외치는 거 보니까 이건 금강님이 하셨다. 오 피버 타임. 도망쳐. 도망치는 거야. 그치. 피버 타임. 그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도망쳐 죽은 거야. 젠장, 잠깐만. 막혔다. 아! 방울니코아, 안녕하세요. 아닌가? 고바스보, 예. 네. 자켓을 알아야, 그러니까. 한 판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CD 버추얼이, LCD는 또 뭐야? 아, 저기 그, 머리 큰 캐릭터 버추얼 얘기하는 거구나. SD 버추얼. 그치, SD 버추얼 괜찮지. 어떻게 방랑자 하는 게 어떠십니까? 아마 방송 밴드 될 거야. 아마 방송 밴드 될 거야. 방랑자는 건들지 말자.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건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제 방랑자를 랜으로 만들어버리신, 네. 시청자분들, 네. 김진정님과 안녕하세요. 네. 보안가이다! 좋았어요. 고스나리만 믿으세요. 네. 고스나리 믿으세요. 네. 고스나리 믿으세요. 네. 보안관입니다. 고스나리 보안관입니다. 좋아. 수상해! 고스나리 수상해! 저 사람 수상해. 핫! 핫! 어, 뭐야, 뭐야. 잠깐, 잠깐, 잠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오지마! 아! 저런가? 누가 후원했지? 감사합니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건드셨잖아요. 제 랑자, 네, 제 랑자 이름 렌이라는 걸 설명해봐요. 네, 렌 설명해봐요. 네. 가보키모노님 설명해보시라니까요. 애초에 제 랑자를 렌으로 바꿔버리신 분 설명해봐요, 빨리. 영웅 승리. 한 판만 더 하자. 네. 한 판만 더 하자. 억울해서 안 되겠어. 아, 없었어요? 그럴리가. 그때 렌이라고 하고 엄청 웃기시지 않았었나? 네. 아, 근데 난 자켓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난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가 좋은데. 네. 익명인 줄 몰랐어. 아, 방울님이셨구나. 아이고, 천치즈 감사합니다,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후원을 이제 좀 받으면은 감사해야겠어. 이제는 안 되겠어. 네,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제가 억울해서 하는 거지. 제가 억울해서 하는 거지. 설마 제 살인자 걸리진 않겠지만, 절대 살인자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쵸? 시민이에요. 하고, 배드워즈 빠르게 한판 가고,
그 다음에 아까 테트 로블록스인가요? 네,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었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왜요? 주는 우리나라 말로 동물원이란 뜻이잖아. 카이주 유니버스는 또 뭐예요? 카이주 유니버스는 또 뭐예요? 유니버스. 미션 걸려있는데 죽었네. 이런. 그래, 좋았어, 좋았어. 가부키모노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동물원 아니에요? 동물원? 네. 시청자분들이, 귀여운 시청자분들이 가득한 세상 동물원 아닌가요? 네. 제가 배드워즈 만들게요. 오케이. 아이디 알려주세요, 승준님. 그래야지 승준님 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지. 좋았어. 고스나리의 성장한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어. 이래봬도 이제 고스나리 텔레포트 한다고. 야!